안 되네. 내방 파볼게. 아, 이거 세팅 다 바뀌는 바람에. 강제 인천날 비밀번호 1234. 네, 네거 마이크 꺼봐. 잘 들려. 자, 이제 네거말 한번 저기 해볼게. 잠깐만 있어봐봐. 안 들리는데? 아, 이런 씨발. 잠깐만. 오디오 설정에서 34가 아니라 메인으로 가게. 아날로그 12, 아날로그 34. 어댓 12 아니에요, 도컴. 누가 소리나 쳐놨잖아, 비응신나. 순서대로잖아, 이렇게. 어? 12, 12. 어댓 12. 이, 그 위에 거, 그 위에 거. SDF, 어댓 12. 그 위에, 이거? 그 위에 거요. 이거? 예, 네, 그거요. 올라가잖아요, 도컴. 이거. 오, 이거 맞네.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돼 있다니까. 아날로그 12, 오케이 아날로그 오케이 34, 오케이 어댓 오케이 12, 오케이. 어댓 34 이렇게 너 돼. 말해봐봐. 안 들리는데? 네가 마이크 설정 안돼 있네. 내가 다른 방 가볼게. 근데 제 마이크 병신인 것 같아. 안녕하세요. 온다 온다. 안녕하세요. 나가 안녕하세요! 없습니다. 일단 오케이. 알았어. 안녕하세요. 네, 하여. 네. 예, 반갑습니다. 방제를 보니까 그냥 관심이 고프신 것 같아요. 아, 코트 들어왔네. 씨발 새끼. 나가 이 개새끼야. 왜 괜히 말빨 딸리니까 강퇴하려 그러죠? 왜 아니, 그게 아니라 님 때문에. 님 때문에 페이스북 박제 당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쪽팔리게. 에? 친구가 있으세요? 네, 그렇게 됐어요. 없잖아요. 아, 족 같은 새끼가. 빨리 닥터피시들 데리고 꺼져주세요. 싫은데 씨발아? 싫은데 개새야? 싫어. 라이브 끄면은 그때 들어오게 해드릴게요. 들어. 네. 개새끼. 페미니즘. 아. 남편이 와이프 몰래 저기 뭐야 그 저기 뭐야 묶었는데 보니까 씨바 나중에 임신했다고. 오빠 나 임신했어 이 지랄했대잖아. 아 맞아 그것도 들어본 적 있어. 남자가 있어, 이런 사건이 진짜. 남자가 그 뭐냐 그 꽃을 묶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정관 수술을 했는데 여자가 임신했다가 뻥카 쳤다 뭐 이 말 그렇죠.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마 그 이거 인천라우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짤이거든요? 네. 근데 인천라우지 아말 씨바 방장이랑 대화하면 조동발이 쳐닥치고 기다려 이 그래. 개새끼야! 이거 속초 목소리나 기도를 짤이세요 왜 이래요? 이거 기론의 짤이거든요? 예 잠깐만요. 네, 이거 보세요 형님.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도록 할게요, 짤을. 친자 확인 검사 시 30%가 친자가 아닌 것 같다. 근데 저는 남자인데. 아, 인천라인이 마이크 좀 좋아요. 예? 마이크가 너무 작아요. 마이크 네, 너무 작아요. 네. 됐나요? 아, 네, 됐습니다. 정도면 됐나요?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제 그 말씀을 좀 알았어. 자, 일단은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네. 친자 확인을 검사를 했는데 네네. 30%가 아닌 것으로 나왔다. 네. 라는 것은 그럼 얘가 어디서 만들었대요?
그럼 애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애가 어디서 만들어졌냐면요, 이게 내가 간단한 짤인데요. 토콘에 예. 이런 애들이 많잖아요. 예예. 예. 이런 여미새 애들이 많아요. 예. 이런 애들이 씨를 퍼뜨렸겠죠. 여자애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여자애 미쳤다. 근데 이거는 좀 이 짤을 봤을 때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좀 섹시해 보이는데요, 여성분. 아니 약간 아닌가. 예, 코트님도 아닌가. 코트님도 나중에 결혼해서. 아 왜? 형 마이크 좀 올려. 지금 채팅창 보세요. 마이크 좀 올려달래요. 아니 마이크를 얼마나 올려야 된다는 거야? 잠깐만 있어봐. 아 나 환장하겠네. 아 잠깐만요 님들아. 근데 제가 풀로 올려도 작긴 해요. 소리가 작아? 네 풀로 올려도 작긴 해요. 가만 있어봐. 아웃에서 마이크를 조금 올리면 되겠죠? 아니 최대한 올린 건데 이게? 예? 마이크는 저기 마이크 아니에요? 이게 마이크인데 그 위에 그건 듣는 소리잖아요. 마이크는 그거잖아요. 그게 마이크잖아요. 아니야. 이거랑은 상관없어. 이건 모니터링 소리랑 상관없어. 그게 맞아요. 그거는 그건 큐베. 아웃에서 이게 큐베가 이걸로 들어가. 큐베 소리. 큐베 소리 최대한 올렸는데 또 이러네. 잠깐만 여러분들. 토크온 소리를 줄이면 된다. 존나 죽게 여러분 그러면은. 달프 말이 맞다고 잘 들려. 됐죠 여러분들? 소리 엄청 줄였어요. 예, 토크온 소리 엄청 줄였어요. 헬라 이제 코트야? 아 반갑습니다. 코트? 안녕하세요. 안녕. 아니 너무 아니라 진짜 똠양꿍 더러워서 그래요. 똠양꿍 깊이 인천 나올님. 아 예 반갑습니다. 코트 맞아요. 맞네. 쯔니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보청기를 끼라고 늙은이들아. 좀비 새끼들 마냥 다 몰려들자. 그래 또 쫓아갔지 십 새끼들. 진짜 너무 싫다. 아 제닉스님 왜 또 마이크 키우세요. 님 뭘 마이크 와이프나 잘 챙기세요. 트위치 와이프나 잘 챙기세요. 제닉스님. 와이프 한번 토크 조금만 더 키울게요. 아니 님들 같은 짬뽕대가리 아니 근데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 진짜 여러분 나쁜 것도 하는데 왜 계속 그 아내를 욕을 하는지 됐어요 여러분들? 예 됐어요? 오케이 예 아 코트님 아 예 아 근데 코트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이제 진짜 그 뚱뚱보 찐따 출신이잖아요. 아 예 근데 그 노조님 일단 좀 예의가 없어요. 일단 이 노조님 내릴게요. 미친 새끼야. 근데 제가 토크온에서 뭐 찐따 출신이라고 해도 너 같은 버러지 새끼보단 나아요. 이 비영신 새끼야. 코트님 또 뭐 수익 드립 치시려고요? 아니 수익 드립 안 쳤는데요? 씨발아? 네? 아 치실 거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제가 언제 풍선 많이 받았다고 님들 앞에 자랑했나요? 비용신 새끼들아. 이 씨발놈 풍선 3만 개 몸뚱아리 달아도 몸 1cm도 안 뜨는 신. 근데 왜 이렇게 코트님만 보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물었대? 열등감이죠. 비용신 새끼들 지들이랑 똑같은 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있는데 이 개병신 새끼들 인생 갈가먹고 있고. 네? 물어 뜯을. 아, 뭐라도 해 이 개새끼들아 그러면. 일반인보다 물어 뜯을 공간이 많잖아. 아우 재미없어 비영신. 오 근데 코트님 머리 많이 기르셨네. 예. 비영신 살은 왜 안 빠지지? 코콘 천재 조금 키울게요. 코트님 고아예요? 아? 야 패드립 올리지 마라. 아 맞죠 여러분들 이게 토크온 수준이에요. 병신 원래 새끼들. 아니 고아라뇨. 님 하나 때문에 모든 토크온 사람들이 다 수준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아 나온다고 씨발로나 병신 새끼 뭐. 똠양꿍 어디 갔어요? 똠양꿍 런했나요? 저 있잖아요 제닉스. 아 오케이. 아 근데 저분은 건들지 말죠. 닥치세요. 네. 아 왜 또 그래요? 와이프 가지고 이제 안 건들게요. 여기 방송인이 왔으니까 저기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아 필리핀 와이프 가지고 안 건들게요 이제. 네. 제닉스님. 네.
젖갔네. 제가 토크온을 진짜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한 지금 몇 개월 만에 한 3, 4개월 만에 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전히 그냥 언어 능력 탁재된 바퀴벌레 새끼들이 우들우들거리고 있네요. 더럽네요 정말. 네, 그 바퀴벌레 예? 새끼들 중 한 명도 그게 너예요 인생 노잼 병신아. 예? 아니 왜 갑자기 방에 쳐? 내가 봤을 때 인생 노잼님은 그냥 휴지로 갔어야 될 운명인데 이 개새끼가 운 좋게 태어났어요. 일진들 눈에 이게 문제예요. 이 개새끼가 세상에 그냥 나와보겠다고 꾸덕꾸덕 나와가지고 인생 노잼 새끼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비용신 새끼. 그럼 인생 노잼님도 어머님한테 산피부로 나오신 거네요 그러면 노잼님? 인생 노잼님. 왜요? 존노잼이면은 인생을 다르게 좀 꿀잼으로 살아보시면 안 될까요? 예? 왜 그렇게 토크오나만 하면서 인생 갈가먹으냐 이 말이에요. 뭘 오랜만에 들어와 이 개새끼야. 어저께도 들어오고 엊그저께도 들어오고 하루 종일 하는 형신이. 예? 저는 3개월 3-4개월 만에 들어왔다는 증거가 있어요 니마. 뭐라고요? 저는 3-4개월 만에 들어왔다는 증거가 있다고요. 그럼 머리 길었잖아. 머리 길었으면 된 거지. 그래 살도 좀 빠지셨네. 근데 님들아, 아, 이게 익명이 진짜 저는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씹진따 새끼들아, 면상 나오면 말 한마디 못할 새끼들 그냥 익명 믿고 이렇게 욕짓거리하고 서로 싸워가는 이 모습이 굉장히 역겹네요. 아니 왜 다들 친하게 못 지내서 안달이세요? 보통이 예? 돈 BJ 하나만 봤다 하면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겨우 끝났는데 패딩 좀 벗고 씹으리세요. 아깝해 보여요. 네? 즐기고 있는 것도 또 커트님이잖아요. 당연하죠. 저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거잖아요. 그죠? 저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곤충 이렇게 연구하는 유튜버나 마찬가지예요. 네? 아니 커트님 벌레 새끼들 꼬득꼬득 거리는 건 아니 난 님들 가지고 수익 창출할 건데 희발람들아? 할 거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도 해. 호수님은 그 니들도 해. 돼지새끼 마냥 우리는 그걸 두 엄마 없다. 봐봐 할 말 없으니까 패드립이나 일삼고 병신 새끼. 그러니까 아, 니들이 나음당한 새끼라는 거예요 이 개새끼들아.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일단 패드립은 좀 자제해 주시고 코트님 패딩 벗고 씹으려 주세요. 멘트 준비해가지고 병신 이거 하면 웃어 주겠지 생각해가지고. 갑자기 코트님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 욕하죠? 이제 BJ에 대한 열등감이에요. BJ나 조금 유명한 사람들 보면 자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토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방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모여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님들끼리 하하호호 웃으면서 재밌게 잘 놀았죠. 근데 뭔가 조금 유명한 사람 들어오거나 BJ 들어오거나 그러면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예? 열등감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 맞잖아 이 개새끼들아. 부처님 요염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막상 님들 여러 명이서 이렇게 집단 린치를 하는 게 쪽팔리지 않으세요? 한 명 한 명 나와 이 개새끼들아. 아니 린치라는 공법적인 단어 쓰지 말아주세요. 코트님 패는 건데 씨발 닥쳐봐 알았어. 좀 잡아봐. 아씨 님들 근데 코트 욕하면서 만나면 사진 찍어달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새끼들은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방구석에서 토크온만 쳐하는 새끼들 어떻게 밖에 나가서 나를 봐. 카메라에 담배 사진을 찍어달라 하죠 씨발놈들아. 제가 장담할게요. 이 새끼들 전부 핸드폰 이 새끼들 전부 아이폰도 쓰고 갤럭시도 쓰고 하면서 지금 얘네들은 지금 이 방에 계신 분들은 핸드폰 최신 기종도 있을 거예요. 근데 카메라 기능 가장 안 쓰는 개새끼들이 바로 너네. 야 근데 한테 당한 게 있나 봐요. 욕하는 사람들이. 당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그냥 심심하고 뭔가 자기들이랑 다른 존재가 나타나면은 물어뜯고 보는 거예요. 종특이에요, 종특. 아니 좀 신기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욕하니까 조용히 있다가. 무슨 성별을 하시지? 아니 코트가 병신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 방에서 하하호호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싸우고 있었는데 왜? 저는 벌레 굴 탐방 왔어요, 님들아. 3-4개월 만에. 토크온이 얼마나 바뀌었나 토크온이 얼마나 바뀌었을까 하고 왔는데 졸업할 새끼들은 졸업을 했겠죠. 이제 더 이상 집구석에서 토크온만 하고 살아갈 수 없겠구나 밖에 나가서 알바라도 해야겠구나 하는 새끼들은 이제 토크온 졸업하는 거고 니들같이 인생 하루 종일 갉아먹는 비용신 언어능력 탑재된 바퀴벌레 같은 새끼들은 여기서 계속 이렇게 바퀴벌레 새끼들처럼 이러고 있는 거야. 제발 추측이라고? 아니 그럼 인생 노잼님 무슨 일 하시는데요? 알아서 물어볼게. 인생 노잼님 무슨 일 하세요? 본인을 한번 정의시켜 보세요. 본인이 무슨 일 하시는데요? 저는 조리사예요. 왜요? 무슨 조리사요?
짜파게티 조리사요? 그냥 집구석에서 똥꾸녀 긁적거리면서 비용신 새끼 그냥 찬장에서 짜파게티 하나 끌어와가지고 개새끼가 컴퓨터 앞에서 그냥 어? 짜파게티 그러니까 이 개새끼가 네가 조리사 자격증을 인증을 시켜보라고요. 조리사 자격증을 인증을 시켜봐! 그러면 내가 사과할게 이 개새끼야. 어? 사과할게! 비용신이 조리사 자격증 인증도 못하는 하여간에 토크나는 새끼들 뭐 입벌구야 입벌구. 인생 노잼님. 어? 네. 어. 인생의 업적 하나 이루셨네요. 토크 코트랑 욕배틀 하기. 아, 저 사람이랑 네. 많이 방에서 부딪혀 봤어요. 아, 뭘 부딪혀봐. 나는 당신은 기억을 못하는데 이 사람아. 그러니까 시비를 걸지를 마. 왜 대로 주고 말로 받아? 뭐라고요? 어? 왜 대로 주고 말로 받냐고요. 시비를 걸어갖고 지금 당신이 나한테 얻어간 게 일도 없잖아. 족 같은 새끼야. 들어와서 시발놈이 갑자기 뭐 인증도 못하는 병신 짜파게티 조리사 이 개새끼야. 그 짜파게티나 끓여 이 개새끼야. 야 잠깐만. 아니 준이님. 준이님 그 쫄지로 50도 해가지고 뭐 풀어드리는데 뭐 하세요? 이마 말씀 좀 해보세요. 근데 노잼님. 네. 확실히 그 말할 때 여유가 없으시네요. 아 제가 원래 좀 말을 좀 준이님 진짜 코발인가요? 정말 야. 네 코트님은 좀 여유증 있는 것 같은데? 이 말하러 여유증이요? 인생 노잼님 왜요? 그래서 지금 출근 언제 하시는데요? 아 저는 이제 휴무라서 쉬고 있는 거고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병신 새끼가 미친 새끼 내가 내 말하면 어떻게 너는 쉬라는 거 이렇게 냉동적으로 화났네 이 개새끼 이거 전국 찔리니까 아유 씨발놈 말을 왜 이렇게 남의 삶을 살라 그래? 인생 노잼이 너 그거 무슨 뭐 증후군 그런 거 아니야? 짜파게티 조리사래요. 야 그거 뭐라 그러지? 저는 아 잠깐만 저 인생 노잼님 왜요? 무슨 일이에요? 조리사라고요. 아, 아니 개새끼야 360을 휴무인 개새끼가 어딨어? 네가 휴무래매 365일 맨날 토크나고 있는데 언제 일 나가냐? 네가 아니 씨발로 봐 내가 365일 휴무라는 씨발 증거나 입증할 수 있어요. 네가 입증을 해야지. 입증해야 되는 입증의 책임은 너한테 있는데 임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네가 조리사 자격증이 있다라는 입증의 책임은 너한테 있는 거야. 그건 씨발로만 호텔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어 이 병신 새끼야. 호텔에서 한번 접시 한번 닦아보고 나서 개새끼가 하루에 5-6만 원 받은 다음에 병신 새끼 그냥 집에 와가지고 아하하 나 5-6만 원 받았다 나 있다. 병신 새끼야. 병신 아유 아우 재미없어. 병신 멧돼지 같은 새끼. 아니 어떤 호텔에서 너 같은 아무 그럼 무경험자 비용신 능력도 없는 새끼 데려다가 요리하라고 시켜? 호텔로 해가지고 시발로만 뽑기도 뽑아이 조카도 새끼. 그래 호텔에서 그냥 단무지나 파다 날랐겠지. 그러니까 알았어 네 호텔에서 단무지나 파다 날라라. 짜증나는 싸우지 말아요. 멧돼지 같은 새끼. 우리 앞으로 사랑하면서 사랑할. 왜 이렇게 애들이 다 공격적이냐 다 맞죠? 애들이 다 이렇게 공격적이고 가시가 나 있어요. 약간 고슴도치 같은 애들인데 마음은 다 여려요. 근데 이 새끼들이 인생이 안 풀리니까 먹고 살기 팍팍하니까 인천널님? 그러다 보니까 저 새끼 인생 노잼처럼 저렇게 되는 야, 거예요. 짜파게티라고 한마디인데 그렇게 인천널님? 아니 그리고 지가 그렇게 정당하고 그러면은 나한테 인증을 해야지. 인천널님? 준이 소리 끌게요. 아이 병신 새끼 이 새끼 내릴게요 그냥 찐따 새끼 뭐 존나 내 아유 인생 노잼님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 진짜로. 아니 제 인생 인증 노잼님이 인증 한번 가시죠. 아 저 조리사 인증 절대 못 하죠. 자격증이 없는데 조리사래. 아니 어떤 호텔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호텔에서 너 같은 놈을 자랑할 수 있어요. 아까 그럼 인생 노잼님 그러면은 뭐 단무지 같은 거 나르는 사람 뭐 나르세요. 아니 자격증 인증 가시죠 그러면은. 인생 없다고요. 자격증이 없는데 어떻게 호텔 조리사야? 아, 그렇지 없어져 할 수 있어. 아 혹시 모텔에서 일하셨나요? 시발놈아, 너는 알지도 아니 왜 갑자기 나한테 화를 내세요? 아니 왜 나한테 화를 내세요? 이 시발 새끼야, 먼저 나한테 시비 걸었잖아 이 시발놈아. 병신 같은 새끼야. 어? 아 나한테 욕짓거리만 계속 하려면 그냥 말을 하지 말어. 코트님 올려놨어요. 코트님 말씀하세요. 인생 노잼님 진짜 오니까 들어갔네요. 아...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근데 나는 진짜 네. 슬픈 현실이 뭐냐면은 내가 인생 노잼한테 좆발리고 있었으면 님들은 저를 물어 뜯었을 거예요 이 개새끼들아. 근데 인생 노잼이 네. 그러니까 이 동료도 버리는 이 전후에 이 토크온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내가 좆발리고 있었으면 다 나 조리돌림 했을 텐데 어쨌건 그냥 이긴 놈만 우리 팀이야 토크온은. 코트님 근데 캡을 보니까 너무 안쓰럽네요. 근데 노잼님 살짝 아쉽긴 하네요. 아, 진짜 드림요강 코트님이 더 웃겼네요. 아 진짜 오랜만에 들어와서 좀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
개발렸지? 근데 님들아 저는 솔직한 사람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토큰에서 전기라는 친구가 제일 좋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님들처럼 숨기지를 않아요. 너 무슨 일 하냐 했더니 이용해보기 편해서 좋아하잖아요 형. 너 무슨 일 하냐 하고 물어봤더니 저 백수인데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을 좀 재밌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전기가 좋았던 거예요. 방송용으로 이용해보기 님들이랑 달라서 이상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아 순서리 좀 나는 무슨 부산대학교 뭐 졸업했네 나오지도 않은 대학교 그나마 좀 대학 나오는 게 어딨어 이 개새끼야 다 내가 실제로 말을 할지 소리 지르라 했니? 아이고 진짜 왜 갑자기 급발진을 하지? 진짜 이해하기가 힘들다 아 숨소리 좀 내지마 씨발 숨을 쉬지 말든가 자 님들아 님들한테 쌓인 그 화가 님들에게 쌓인 그 화가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아, 님들 다 똑같아 보여요 코트 오늘님 다 싸나워져 예? 톨님 숨소리 좀 내지 마세요 아 누구야 진짜 개새끼가? 톨 톨 톨이야 나 아닌데? 톨. 뭘 아니야 개새끼야 네가 어떻게 알아 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코에서 바람소리 나오시는 분 실례지만 누구시죠? 하고 물어보면 되는데 이 시발놈들은 아 처음에 그냥 하지 말라고 뭔 말만 했다 뭐 어떤 새끼야! 시발 발광질 아니 그냥 아니 그니까 니들이 사회 부적응자인 이유가 바로 이거야 이 개새끼들아 아니, 곧... 밖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 비용신 새끼들 그냥 시발 또 얼굴 안 보인다고 개새끼들 잠시만요 한 명 내릴게요 이거 누구 내려야 되냐 야, 가오 말해봐, 좀 잡지 시발. 마세요 가오 좀 남극형 너 말해봐 병신이 올려주니까 쳐나가네 아무튼 저기 님들아 좀 실례했고 좀 다음에 내가 이제 언제 또 토큰 들어올지 모르는데 들어왔을 땐 조금 밝아진 분위기였으면 좋겠네요 예? 토큰 경비관이네 그게 안 돼요 그게 됐으면 진작에 제가 됐겠죠 제가 토큰 보안관이에요 토큰 검찰청이다 예 아니 됐으면 진작 됐죠 아무튼 좀 수질 관리하러 다른 방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 한마디만 할게요 하지 마이 개새끼야. 자 수고하시고요. 자 여러분 근데 잠깐 아주 존나 흔타 온다. 아니 다시 진짜 3개월 만에 하는데 바로 마이크 잡으니까 또 이게 되네. 매운맛 방송이긴 한데 여러분들. 명언 제조기 휴지로가. 웃음 드렸으니까 전 토크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발방 여기까지만 하고 방송할게요, 여러분들.